안녕하십니까. 나는 지미다의 안 대표입니다. 지미다의 대표는 아니시고요. 시작하시죠. 시작할 때 제가 외치고 하면 되나요? 나는 짐이다. 아니요. 그러면 짐은 누굽니까? 문통님이시잖아요.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정말 실망입니다. 뭐가요? 미국 임금님 체류 일정 말입니다. 일본에선 2박 3일인데 우리나라에선 1박 2일이지 않습니까? 근데요?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. 정말 속이 상합니다. 미국 임금님이 1박밖에 안 해서? 예. 네. 아이고, 속상할 일도 많으시네. 똑당해. 똑당해? 응. 아니, 그럼 뭐 한 뭐 7박 8일 머물러 주시면 그거 뭐 나라의 경사인가요? 좋죠. 아, 며칠 있다 가느냐가 나라 체면이랑 무슨 상관이. 아,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체면을 깎아먹는 것 같아요.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알죠. 그러더라고요. 그거 보십시오. 1박 2일 국빈 방문이 품격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예. 아, 그래? 얼마든 있을 수 있는 일인데, 그리고 있어 왔고. 그래도 저는 좀 더 품격 있게 못 썼을 겁니다, 저라면. 품격. 우리 왓슨스쿨 동문이신데, 왓튼 홀대론. 저기, 자, 그게 지금 재미는 있는데요. 개그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. 우리가 홀대받는 걸로 바꾸겠습니다. 뭐다? 코리아 패싱! 전에 쫓겨나신 임금님 때도 오바마 그 마마 있잖아요. 1박만 하고 가셨어요. 오바마 마마는 진짜 이름 자체가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오바마 마마가 뭡니까? 오바마 마마 이렇게 돼요. 충분히 헷갈릴만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건 인정. 예, 감사합니다. 그래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. 왜 웃어요? 아무튼 전에는 아무 소리 없던 그 언론들도요. 지금은 막 동시다발로 1박이 웬 말이냐, 홀대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진짜 웃겨갖고. 언론이 저한테는 잘해줍니다. 아이고, 예예. 예. 내 커피는 내 손으로 뽑아먹는 거 지금 사진 찍을 건가요? 아니요. 그럼 이따 찍겠습니다. 더 좋은 각도로. 저는 왼쪽 쪽이 잘 나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체류 날짜가 며칠인지 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논란 그 만드는 거를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웃음을 살 일인 것 같아요. 한마디를 안 줘, 진짜. 아, 이기고 싶지도 않습니다. 이 기센 거 봐. 영입할까, 이 기센데. 원래요, 당 만들면? 또 만드세요? 아직은 모르지만 합당 논의가 있긴 합니다. 바른당이랑 합당하면 지지율이 높게 나올 거라는 자체 여론조사. 그거 제가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는데 못 보셨습니까? 예. 찾아보십시오. 자, 여기 노트북으로. 아, 죄송해요. 귀찮아가지고. 그 얘기는 들었어요. 뭐 당내에 계신 분들이 그런 조사는 판타지라고 가능성 없다 그러시는데 내부 반발도 심하고 뭐 쪼개진다고. 그만 좀 쪼개십시오. 정말 실망입니다. 제가 안 쪼갰어요. 그럼 누가 쪼갰습니까? 아니, 그거야. 내가 뭘. 응? 뭐 어떻게 알아요? 전에도 쪼개고 나가시고 지금 또 혹시 쪼개게 되면은 연타로. 그래서 나를 쳐다본 거니? 아, 오히려 당내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여당으로 오고 싶다는 뭐 싶어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.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있어요. 한번 알아보세요. 귀찮아서. 귀찮. 지금은 논의 중인 과정이니까 나중에는 다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인가요? 나. 아. 지난번에 여당과의 연정에 대해서는 제가 장난질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제가 불같이 진노했었습니다. MB님, 그 친이계 쪽이랑은 더 친하시죠? MB님. 저는 예, MB가 아니지 않습니까? MB님 친이계 쪽이랑은 더 편하신가요? 말씀을. 제가 너무 지금 당황해서. 대답할 뻔했어요? 예, 진짜 어떻게 그렇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?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죠. 그럼. 제가 아바타입니까? 예.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?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내부 반발이 심해서 혹시 혼자 가시게 되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정말 실망입니다. 언제까지 그렇게 고구마 캐다가 반상에 가서 포도알 먹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을 겁니까? 씨씹어갖고 아, 이 아파라 이렇게 하는 거. 지금은 피자 타임입니다. 피자 드실 분 배달했어요. 저기 안 대표님. 예. 주변을 잘 살피자. 투투 1과 2분의 1 공채냐? 네.